얼마 전 건물 천장의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다른 건물들은 어떠한지 박서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11일 오후 4시경 미디어관 지하 2층 208호에서 천장 일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천장 파편에 맞은 피해하고는 부상당한 손이 따끔거린다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당시에 편집실 B컴 앞에서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뒤에 아주 미세한 기척이 있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천장이 떨어졌어요. 천장 한 블럭이 떨어진 건데 종이 재질이어서 10분 동안 가시 같은 게 박혀서 좀 고생했던 기억이고 천장이 갑자기 떨어져서 심리적으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처럼 안전이 우려되는 장소가 학교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애기는 사용감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1층에서 과학도서관 후문으로 올라가는 계단 곳곳에 진열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과방 천장에서 비가 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자는데 이게 비가 새면 만약에 물 같은 걸 맞으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쓰는 공간이고 뭐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수업도 거의 이 학관에서 다 하는데 그럼 그 사이사이 공강 시간이라든가 뭐 점심 같은 것도 과방에서 먹는 친구들이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비가 새면 좀 학생이 차원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해 천장 보수 공사를 실시한 학부도 있었습니다. 건축팀 관계자는 건물이 오래돼 마감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건물이 무너지는 데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건축팀에게 알리고 건축팀은 이를 취합한 후 공사 발주를 나갑니다. KUTV 뉴스 박서영입니다.